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 7단 투콩트랩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네, 휴대용 음주 측정기입니다. 이번 휴대용 음주 측정기는 그냥 말 그대로 측정기에서 수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하게 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이와 같이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트래킹할 수가 있고 그 트래킹한 좌표를 통해서 내 몸의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와 같이 스마트한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한 음주 측정기 백트랙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박스를 개봉하면은 마우스 피스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음주 측정기가 하나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라이터처럼 생겼네요, 모양이. 그리고 사용 설명서 및 보증서가 들어있는데요. 제 눈에는 이 세 개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다 영문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디테일한 내용이 뭐라고 쓰여있는지는 어떻게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음주 측정기가 아닐까요? 음주 측정기 그리고 청결을 위한 마우스피스. 저 혼자만 사용할 수 없겠죠. 같이 술을 마신 친구나 동료의 음주 측정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마우스피스가 두 개가 제공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셋이나 넷이라고 하면은 뭐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라이터처럼 생긴 바로 음주 측정기, 이거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이 음주 측정기만 놓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 필요한데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음주 측정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음주 측정기 측면을 보면 이렇게 빨대같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 마우스핏을 꽂고서 불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불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간편합니다. 여기 있는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은 네, 삐빙 하면서 화면이 바뀌죠? 그러면서 백테스트라는 문구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바로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 몸의 음주 알코올 상태는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 워밍업. 네, 이 음주 측정기 워밍업이 되고 있는데요. 워밍업이 끝나고 나면은 요같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라고 합니다. 들이마셨죠? 그 다음에 불어주면 돼요. 네, 불어주고 났더니 약간 어지럽기도 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라고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술을 안 마셨으니까 0%겠죠. 간편하게 불어주기만 했는데 바로 스마트폰에서 내 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바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과연 제가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맥주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소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소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소주를 마셨을 때 내 몸에 혈중 알코올 농도, 발음하기 힘드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주잔은 원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샷, 리킬샷, 투마이. 자, 그러면은 소주를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따랐습니다. 아직 술을 마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0%인데 과연 술을 마신다면 몇 프로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건배! Cheers! 좀 더 확실한 테스트를 위해서 한 잔을 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주 없이 먹으려니까는 정말 쓰고 맛이 없네요. 자, 그러면 소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그럼 내 몸의 알코올 농도 변화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0%였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정확할지. 자, 그럼 이번에는 0.08로 한번 해볼까요? 워밍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치가 변했을까요? 네, 참고로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약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보고 있는데요. 과연 제 몸에 알코올 농도 변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네, 0.037%가 됐습니다. 아까보다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자, 좀 더 정확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술을 좀 더 마셔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0.2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워밍업 준비 중입니다. 과연 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몇 프로까지 올라갔을까요? 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8%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네, 프로테이즈 0.148%.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다른 테스트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크초콜릿 혹은 치즈 혹은 껌을 씹었을 때 농도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0.148%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크 초콜릿 하나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먹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0.148%였죠? 0.15 정도로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5에서 0.126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좀 큰 차이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프로테이지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처벌 기준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치즈를 먹으면 어떨까요? 바로 한번 치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치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이 욕을 해서 여기에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 어떻게 보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지는 보이지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껌을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휘바휘바 네, 핀란드에서 온 껌을 한번 씹어보도록 할게요. 이 껌을 씹고 바로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21이 나왔습니다. 네, 0.121. 네. 이 정도 수치면 큰 변화가 없네요. 껌을 씹던 안 씹던 껌 씹는 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물을 거푸거푸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00ml는 마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물을 마시니까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지만은 수치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처벌 기준으로 따지면 6개월에서 1년 이하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크 초콜릿을 먹든 껌을 씹든 아니면은 치즈를 먹든 아니면은 물을 마시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간 해독 능력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지금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음주 후에 알코올 농도 변화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일부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벌 기준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변동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음주 측정기로 본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어떠세요? 다크 초콜릿 그 외 다양한 제품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리뷰 너무 힘든데요. 하다 보니까는 술이 취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며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방구 실험실에서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